이번 실험은 직류기의 여러 가지 회로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으로서 이 실험에 필요한 재료로는 여러 가닥의 리드선과 직류 발전기와 전원 장치와 그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직류기 발전기 내에 여러 저항치들을 측정하는 실험에 결선을 시킨 상태로서 사용 전압은 0에서 125V 5A의 가변 직류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원을 가변시키면서 전류계에 측정되는 전류값을 이용하여 분권 계좌 저항과 전기자 저항 및 직권 계좌 저항을 측정하게 되는데, 분권 계좌 저항 측정시는 전압을 100V 이하에서 3회 측정, 전기자 저항은 8V 이하에서 3회, 직권 계좌 저항은 5V 이하에서 3회 측정하여 평균적인 측정값을 구하게 됩니다. 계측기를 보시면 전압을 0에서 125V까지 가변함에 따라 전류계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전압과 전류값을 이용하여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저항을 측정하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차단기를 내리고 플러그를 뽑아서 다른 단자에 옮겨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게 됩니다.